네, 안녕하세요.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 송주희입니다. 지금 여기서 제가 직접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우리 지역분들이 키우신 농산물을 인터넷 판매로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게 강원도 사투리인데 넓은 바위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.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좀 그런 의미를 되살리고 싶어서 너래안이란 이름을 제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, 이제 너와 내가 안심하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좀 의미를 붙여서 진짜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담아서 만들었어요.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든요. 한 번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, 어머니가 좀 다치셔서 간호하는 와중에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농사를 되게 우연치 않게 운명처럼 짓게 됐습니다.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. 마을분들이 항상 아, 주위 잘하네, 열심히 사네 하는 이야기들 해주시면은 좀 그걸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뿌듯해지고. 우선은 제가 여기 젊은 사람이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을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. 동네 분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. 막 이분은 이걸 잘라줘야 된다, 안 잘라줘야 된다. 그래서 여기 얘기 듣고 저기 얘기 듣다가 정작 과실이 안 맺었던 적도 있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3월에 농부의 남편이 된 김윤철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모던다락방이라는 밴드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. 제가 시골에 와서 한 3년 되던 차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. 친구도 없고 또 연애도 못하고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타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. 한 2주일 만에 만나게 됐어요.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원장으로 있는 학원이라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서 예쁘다, 저랑 한번 밥을 드시면 어떨까요? 얘기를 했고 몇 번 이제 만나던 가운데 이제 연애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힘은 안 되고 있어요. 네. 제가 아무리 폭풍 잔소리를 하고 좀 칭얼거리고 막 그래도 화를 한 번도 안 낸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. 그 마사지를 그렇게 잘해줘요. 저랑 반대로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서요. 아내는 일이 떨어지면 바로 몸을 부딪히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멋있고, 그런 점 때문에 또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운 게 더 많은데 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꼭 농사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.